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어느새 벚꽃의 계절 4월이 끝나고 이제 슬슬 5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에 따라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역시 집에서 시원한 콜라나 마시면서 게임을 즐기는 게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요? 자, 그럼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여러분과 함께할 게임에 어떤 녀석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여름 방학에 행복했던 기억, 그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이죠. 짱구는 못 말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이 5월 4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작품은 아빠의 출장에 맞춰 광주 오잉의 시골집에서 일주일간 신세를 지게 된 짱구 가족이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짱구를 조작해서 친구들과 함께 곤충 채집, 낚시, 오잉 체조, 누나와의 데이트, DJ 놀이, 심부름, 야채 키우기, 카드 수집 등 다양한 여름 방학 활동을 만끽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등장하거나 거대한 공룡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등 비일상적인 요소도 게임 내에 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게임으로는 2000년에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발매되었던 나의 여름방학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만들었던 밀레니엄 키친에서 이번 짱구 게임의 개발을 담당했는데 앞서 발매된 일본에서는 소재 자체는 괜찮았지만 플레이 타임이 짧아서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의 짱구의 높은 인기를 고려해서 풀랑구라 더빙은 물론 지명과 인명 같은 온갖 고유명사까지 철저하게 로컬라이징하여 발매되는 만큼 아련한 과거와 여름방학의 추억에 한번 빠져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작품을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쿼터뷰 시점의 탄막 슈팅 게임에 던전 크롤링 방식을 접합시킨 작품 와일드캣건 머신입니다. 장르 소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무수히 쏟아지는 총탄을 피해가면서 적들을 쓰러뜨리고 던전을 탐험한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입수하는 게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 거대 로봇을 타고 적과 싸우거나 다양한 초능력 기술을 사용하는 등 다채로운 액션 요소는 꽤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닌텐도의 대표작 동물의 숲처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디 힐링 게임 개구리 섬에서의 시간입니다. 플레이어는 배를 타고 가다 폭풍과 암초를 만나 개구리가 가득한 섬에 표류하게 된 조난자로 이 섬을 탐험하면서 배를 수리할 재료를 입수하고 섬을 탈출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플레이어는 곤란에 빠진 개구리 주민들을 도와주면서 탐험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스킬을 입수할 수 있고 또한 낚시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배를 수리할 재료를 입수하거나 또는 섬에서의 다양한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화 같은 그래픽과 함께 동글동글한 눈망울에 귀여운 개구리 주민들이 등장하는 등 이런 아기자기한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에게는 꽤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네요. 플레이스테이션 1 시대의 명작 RPG로 알려진 환상수호전, 이 작품의 제작진들이 다시 모여서 만든 작품 배경웅전 라이징이 다음 달에 발매됩니다. 게임의 내용은 어떤 마을 아래에 숨겨져 있던 눈유족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모험가와 화상인들이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때 유적을 탐험하며 보물을 손에 넣으려 하는 3명의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게 된다고 하는데요. 플레이어는 다양한 도구와 무기 그리고 스킬을 활용 던전에서 적들과 싸우거나 자원을 채집할 수 있고 마을로 돌아와서는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마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은 2023년에 발매가 예정되어 있는 배경웅전 본편의 프리퀄 개념의 작품으로 플레이어는 이 작품에서 본편에 등장하는 일부 캐릭터와 게임의 배경 이야기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며 또 일부 게임 내용이 본편에 계승된다고 하는데요. 가격도 16,500원으로 그리 비싸지 않으며 배경웅전 라이징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크툴루 신화와 로그라이크 장르를 결합시켜서 만든 작품 소스 오브 매드니스입니다. 이 작품은 성직자인 주인공이 우주적 존재가 지배하고 있는 롬랜드라는 세계를 탐험하면서 광기의 탑이 가진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마법을 구사하여 근거리 및 원거리 전투를 벌이거나 장비를 입수해서 캐릭터를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보통 크툴루 신화라면 인지를 초월한 괴물들이 떠오를 텐데 이 작품은 뉴럴 네트워크 AI를 활용 AI가 직접 스테이지 및 몬스터의 디자인까지 담당하면서 정체 모를 괴랄한 게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딥다크한 게임 분위기하고 잘 어우러지면서 다른 게임들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 만화 드래곤볼의 세계관을 베이스로 시간여행에 따른 역사 개변이란 소재를 접목시켜 원작 팬들로부터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죠. 드래곤볼 제노버스 2편의 스위치 버전이 다음 달에 정식 한글화되어 출시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제작한 뒤 역사 개변을 방지하는 임무를 맡은 타임 패트롤러의 일원이 되어 역사를 바꾸려 하는 악당들을 해치우게 되는데요. 시간 여행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만큼 드래곤볼 세계관 속 다양한 인물들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드래곤볼 팬들에게는 최고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작품은 제노버스 2편의 유료 콘텐츠 엑스트라 팩 4종이 포함된 일종의 스페셜 패키지 버전으로 발매되는 만큼 나온 지 6년이 지난 꽤 오래된 작품이기는 하지만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이참에 구매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추리 장르를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작품이죠. 스퀘어와 애닉스에서 준비한 본격 실사 미스터리 어드벤처 게임 100년의 봄날은 가고입니다. 이 작품은 미스터리 작가 카가미 하루카가 시지마 일가의 차남 시지마 에이지와 함께 블루 열매를 얻기 위해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시지마 일가의 사람들을 죽여온 살인마 적동백의 비밀을 밝혀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총 4개의 살인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어내야 하며 플레이어는 다양한 단서를 수집하면서 수많은 가설들을 이끌어내고 이 중에 어떤 가설이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게임에 주된 플레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실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게임 연출인데요. 428 봉쇄된 시부야에서와 메탈기어 솔리드5에서 시나리오를 담당했던 이토 코이치로가 디렉터를 맡았으며 애니메이션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와 드래곤 퀘스트 타이의 데모엄에 음악을 담당했던 하야시 유키가 음악을 맡으면서 상당한 몰입감을 선사해주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눈사람 형제가 눈덩이 샷을 날려 적들을 쓰러뜨리는 어린 시절 추억의 오락실 게임 스노우 브라더스. 이 작품이 30년이란 긴 시간을 넘어 스노우 브라더스 니겐톰 스페셜이란 이름으로 리메이크되어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더 강해져서 돌아온 이 작품. 원작은 스테이지가 50층까지 존재했지만 스페셜 버전은 여기에 30층이 더 추가되었으며 스노우 브라더스가 아닌 몬스터를 조작하는 몬스터 챌린지 모드와 목숨 하나로 최고 점수에 도전하는 서바이벌 모드, 최단 시간 클리어를 경쟁하는 타임 어택 모드까지 다양한 모드를 게임에 추가하면서 스노우 브라더스를 좋아하는 팬들이 이 게임을 물고 뜯고 맛볼 수 있게 준비했다고 하니 과거 오락실 황금시대의 향수가 그리우신 분들은 5월을 이 작품과 함께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업계를 미소녀화 시킨 작품 넵튠 시리즈와 가슴이 시키는 닌자 게임 섬란 시리즈를 콜라보한 작품이죠. 섬란 있는 닌자 대전 넵튠 소녀들의 향연이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세계의 닌자 유파가 자웅을 겨루는 게임인계를 배경으로 이곳에서 최강의 유파를 결정하는 슈퍼닌자 대전이 펼쳐진다는 설정인데요. 플레이어는 각 유파를 대표하는 다양한 미소녀들을 선택해 온갖 화려한 기술을 사용해서 호쾌한 액션을 즐기거나 다양한 미니게임을 통해 캐릭터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 게임이 가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게임이 발매된 일본에서는 섬란 시리즈의 대표 시스템 닌자 전신이 이 작품에서는 삭제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가슴 팬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발매 후의 평가가 참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다소 생소한 호주의 게임 개발사 트로스 게임즈에서 만든 테니스 게임 매치포인트 테니스 챔피언십입니다. 마리오 테니스 시리즈 같은 판타지 테니스가 아닌 정통 리얼 테니스 게임을 구현한 이 작품은 싱글 또는 온라인 멀티플레이 게임을 지원하며 자신만의 3D 테니스 선수를 커스터마이징하여 다른 플레이어들과 랭킹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니크로 헤드 같은 주요 테니스 브랜드의 장비를 게임 내에 구현, 플레이어가 라켓에서 의류까지 온갖 장비들을 직접 선택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꾸민 뒤 테니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주인공 예시와 악령의 사투를 다룬 작품이죠. 유명 호러 영화 이블데드 시리즈가 이블데드 더 게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은 예시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이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악령을 때려잡거나 아니면 네크로노미콘 같은 전설의 유물을 모아 악령들을 물리치고 생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애쉬와 그 친구들을 선택해서 조작해도 되고 아니면 악령을 조종해서 다른 플레이어들을 사냥해도 되는 유명 호러 게임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같은 비대칭 PVP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블 데드 덕 게임은 2월에 발매될 예정이었지만 발매를 연기해서 이번 5월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발매가 늦어진 만큼 게임 퀄리티를 끌어올렸다고 하며 혼자 게임하는 걸 선호하는 유저들을 위해 싱글플레이 옵션까지 추가한다고 하니 다가오는 여름 등골을 시원하게 해줄 호러 게임을 찾는다면 이 작품을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인 유원지 유로킬랜드를 무대로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어드벤처 파트와 유로킬 파이터에 탑승하여 슈팅 배틀을 즐기는 슈팅 파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작품 원죄 집행유예 유로킬이 5월에 발매됩니다. 잠깐만, 뭐하고 뭐가 합쳐졌다고요? 게임의 내용은 죄를 일으킨 범죄자와 반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하나의 팀이 되어 각자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유원지 유로킬랜드의 어트랙션에 도전하고 이곳과 관련된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을 다 떠나 어드벤처와 슈팅 장르의 결합이라 이질적인 두 요소를 어떻게 조합시켰냐에 따라 게임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게임의 중요한 어드벤처 파트의 경우 인기 만화 카게구루이의 스토리를 담당한 카와모토 호무라가 시나리오를 담당했으며 슈팅 파트는 마모르군은 저주받아 버렸다와 성광의 윤무 시리즈를 만들었던 그래브에서 개발을 맡은 만큼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게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인기 JRPG 시리즈 이스와 영웅전설을 만들어내며 JRPG 명가로 명성을 알린 니온팔콤이 2012년도에 발매한 나유타의 궤적을 스위치 성능에 맞춰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 발매하는 작품 나유타의 궤적 아드 아스트라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별의 조각이 이끄는 세계 로스트 헤븐을 배경으로 천체 관측이 취미인 소년 나유타 허셜이 요정 같은 외모의 수수께끼 소년 오이를 만나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궤적이란 이름만 들으면 영웅전설 시리즈를 떠오르게 만들지만 게임의 스타일은 온갖 액션을 구사해서 던전을 탐험하거나 레벨을 올리고 장비를 입수하며 캐릭터를 강화하는 등 오히려 이스 시리즈와 비슷한 액션 RPG 방식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이번 아드 아스트라에서는 그래픽 강화와 60프레임 대응 그리고 사운드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으니 이스 시리즈를 재밌게 즐겼던 게이머라면 이 작품의 구매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